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마지막 단계는 개표입니다. 당연히 개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2년 대선이 대표적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때 개표장 촬영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입니다. 개표와 관해 제기되는 의혹과 불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투표함을 쏟습니다. 1차로 투표지 분류기가 표를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합니다. 이른바 유효표입니다. 기계가 읽지 못한 표는 미분류표가 됩니다. 후보자별로 분류된 유효표와 미분류표는 모두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선관위 개표 매뉴얼에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집계부에서 전략 육안으로 심사 확인하고 두세 번 번갈아 가면서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계가 한번 분류하고 사람이 두세 번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개표장 영상입니다. 한쪽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미분류표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후보자별 유효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유효표를 확인하는 쪽은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개수기에 넣어 몇 장인지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표가 섞이진 않았는지, 무효표가 포함되진 않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결과가 실제로 맞는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대구시 서구 개표소 영상입니다. 이곳에서도 심사집계부로 넘어온 유효표를 개수기로만 센 뒤 바구니에 담아 정리합니다. 역시 검증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개표 결과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분류기 같은 게 지금 요즘은 이제 옛날 초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돼요. 이제 좀 미심쩍인 거는 미분류로 나와가지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개표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물론 이제 두세 번 매뉴얼대로 하면 좋지만은 개표 같은 게 사실 그 낮에 그냥 투표한다고 그냥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있다가 개표하는 게 사실 쉽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선관위 직원들이 다 아니잖아요. 선생들도 있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 개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뭐 정확하게 이제 지시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죠. 선관위에서 만든 매뉴얼이 큰 의미는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아니다 하는 건 저희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매뉴얼은 아무리 기계를 뭐 기계가 엘드가 편에 하나 만에 하나 뭐 틀릴 수 있으니까 의관 검사 하락하는 건데 실제 개표장에 가보신 분들이나 그냥 가보셨다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아실 건데 그냥 매뉴얼대로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꼭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육은 다 그래 하죠. 경기도 군포시의 개표 영상. 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씩 꼼꼼히 살펴보는 대신 투표지 다발을 휘리릉 넘기며 대충 훑어봅니다. 분류된 투표지 한 다발은 100매. 100매를 확인하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나중에는 이마저도 생략하고 뭉텅이로 넘기며 눈대중으로 살핍니다. 이때는 100매 확인에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개표원과 다른 여자 개표원 두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여 그 개표 사모님이 네. 쭉 확인하듯이 이렇게 보면 그 개표 개표한 게 네. 이렇게 보여요. 특히 분류기에서 백매단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분류기에서 그 정확히 그 후보자별로 분류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합니다 그게. 개표 최종 확인 과정인 선관위원들의 검열도 형식적입니다. 선관위원들은 화면에 나오는 이 선관위원처럼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수작업으로 최종 검열하고 성악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투표지를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개표소에서는 한 여성 의원이 자리에 없는 위원들의 도장을 대신 찍습니다. 심사집계부의 수검표와 선관위원들의 최종 검열 모두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이른바 이 법령이나 개표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지키고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뭐 결과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취재 과정에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100% 정확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뢰를 100% 신뢰를 한다고 해요. 그 시험 운영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가 혼표가 있었던 표들이 없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쓰인 분류기를 제작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율은 있을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아, 아예요? 왜냐하면은 인식이 네. 오차가 있을 만큼 애매하면 네. 미분류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표가 섞인다든지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네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미지 스캔. 아니, 이 삼각형을 보고 이 표가 여기 기계에 보면 4번에 갔다, 4번에 갔다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보고 이 표를 잘못 보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5번에다가. 5번에다가? 네, 아,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보완을 한 거죠. 이번 장치에서는. 이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의 수작업을 통한 확인 작업이 규정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일부 개표소에서 수검표는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는 상자에 넣고 봉인 작업을 합니다. 개표 매뉴얼에는 봉인할 때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표 영상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위원장 도장을 대리 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도장을 위원장이 확인하기 전에 미리 찍어놓기까지 합니다. 현장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한 직원이 투표지 보관 박스에 도장을 미리 찍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네. 그 이제 위원장이 이제 투표구별로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이 포장해서 이제 그 봉인한다, 사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예?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여를 한 거지 네. 예? 직접 그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렇게 개표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실제로 개표 결과에 오류가 발견된 곳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 많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최종 개표 이후에 바뀐 겁니다. 선관위는 수작업 과정에서 집계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2단계인 이 개표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앞에 선행 과정에서 아무리 이 공정하게 뭐 선거 과정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 선거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개표소의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개표 상황표에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각종 오류들도 나타났습니다. 구미시 양포동의 한 투표구의 개표 상황표. 기계가 분류를 끝낸 뒤 2분 만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걸로 나옵니다. 수검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기계 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이 결과를 공표한 걸로 나온 상황표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표 시작 전에 결과를 공표했다는 상황표도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공표시가 기재를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20시를 18시를 기재한다든지 22시를 20시를 기재한다든지 이 시각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일 분류기 제어용 PC에 시각을 현재 시각으로 맞춰서 설정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가지고 개표 상황표에 실제하고 다른 시각이 표출된다든지 이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선관위가 언론사와 포털에 데이터를 미리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투표구 개표 상황표를 보면 해당 개표소 위원장 공표 시각은 밤 12시 16분. 하지만 선관위가 해당 투표구의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간은 이보다 앞선 밤 10시 35분. 선관위는 위원장이 밤 10시 때 결과를 발표할 때 시각 기록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입력했을 뿐이라며 보조 사무원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인 부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표는 선관위가 하는 게 선관위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십만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부정이란 건 있을래 할래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단순 착오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해돼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선관위의 부실한 개표 관리가 이른바 대선 부정 의혹까지 자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개표 관리를 놓고 갑론을 박, 대풀이 되는 소모전을 끝내야 할 책임도 선관위에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